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미래엔 최연이 5과 문법. 오늘 이제 그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뭐냐? 그 우리가 이제 문장이 두 가지 절, 부사절. 부사절과 주절. 주인공절이죠. 부사절과 주절. 두 가지 이제 절이 있을 때 부사절을 조금 짧게 축약해 주는 걸 우리 분사 구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사절 당연히 이제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접속사, 주어 동사, 이걸 이제 절이라고 하니까 이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 가지고 간결하게, 그래서 줄여 주는 거, 문장을 축약해, 짧게 축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은 이제 이해를 하면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에 이제 나온 예문을 보면, 자, feeling nervous. 지수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죠. 여기가 분사 구문. 그다음에 이 콤마를 기점으로 뒤에가 주절. 주절. 뒤에가 이제 주, 이 주자가 이제 주인공절이에요. 주인공. 주로 하고 싶은 말이 주인공절이고, 여기가 원래 이제 부사절. 부사절인데 이제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종속. 우리가 이제 어디 어디에 그 속한다 이러죠. 속한다. 그래서 종속절이면서 부사절. 부사절을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절은 길잖아요. 주어, 동사, 접속사. 접속사, 주어, 동사까지 있어야 되니까 너무 기니까 분사 구문으로 짧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접속사가 있으면은 그 접속사에 맞게 해석하면 되는데 짧게 축약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뒤에 주절, 주절을 보고 앞뒤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못하면 분사 구문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평소 이제 영어 실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분사 구문은. 그래서 뒤에 주절을 해석해 보면 지수는 carefully, 아주 그 열심히, 여기서 이제 carefully 이제 주의 깊게죠.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 그녀의 의자에 앉아 가지고 노트, 여기서 이제 뭐 필기겠죠. 필기, 그 우리 문맥상 교과서 본문 쪽지도 되고 뭐 필기도 되고, 그녀의 필기를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었다. 근데 앞에 있는 봐봐, 앞에 feeling nervous. 우리가 분사 구문만 봐서는 이게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사 구문은 이제 이따가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유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조건 뭐뭐 한다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보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 시간, 조건, 양보, 동시동작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만 feeling nervous만 보면 이 다섯 개 중에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주절까지 같이 봐가지고 문맥에 맞게 이 중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문맥상 보면 지수가 열심히 자기 필기한 걸 봤대. 근데 여기 보면은 nervous, 긴장했대. 그럼 여기서 제일 알맞은 거는 때문에겠죠. 때문에, 긴장했기 때문에 그 지수는 필기를 열심히 들여다봤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분사 구문을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절로 다시 바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유를 나타내는 as나 because를 써야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부사절, 주절 둘 다 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 만드는 법, 분사구문 만드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만드는 법은 쉬워요. 분사구문에서 어려운 거는 해석하고, 분사구문에서 어려운 건 해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이걸 이제 부사절이라고 그랬죠. 부사절, 부사절을 분사구문 이렇게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건 쉬운데, 분사구문을 다시 부사절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앞뒤 문맥을 다 따져줘야 되니까. 자, 일단 분사구문 만드는 거 해봅시다. 자, I, as, 여기 이제 as라는 접속사를 먼저 줬죠. 자, as I woke up late, I had to hurry up. 자,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콤마를 기점으로 기회가 이제 주절이죠, 주절. 내가 이 문장에서 주로, 주인공 문장이다, 이거 주인공.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늦게 일어났다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서둘러야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게 이제 부사절이죠. 부사절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종속절 주절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얘가 주인공이고 얘는 종속된다. 이 주절에 뒤따르는 거다,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냐, 자, 잘 보세요. 쉽습니다. 자, 접속사를 무조건 떼, 없애면 돼, 없애면 돼, 없애면 접속사 떼고 그 다음에 앞에 주어,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떼면 돼요. 떼고 그 다음에 워크업, 자, 여기 동사의 이제 원형, 이거의 원형에다가 ing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의 이제 원형은 웨이크죠. 웨이크. 그래서 웨이크에다가 ing. 그래서 waking up late. 뒤에 콤마 다음에 주절은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waking up late. I had to hurry up.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속사 떼고 주어, 주절하고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떼고 그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지만 원형으로 바꿔서 ing만 바꿔준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만드는 건 쉬운데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오면 거꾸로 부사절로 바꾸는 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첫 번째는 이제 때문에였고 여기 이것도 두 번째도 이제 때문에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분사구문의 용법은 크게 이제 시간일 수도 있고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위에서 본 두 문장. 그다음 조건은 이제 만약 뭐뭐라면 주로 이제 접속사 if가 나오겠죠. 그다음 양보는 이제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도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여기는 없는데 이제 그 동시동작이라고 이제 하면, 동시동작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while이라는 이제 동안에라는 접속사가 많이 쓰입니다. 시간은 뭐 당연히 다 알다시피 접속사 when, 그 다음에 뭐 as가 많이 쓰이죠. when,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as. as도 이제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도 이제 because,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이제 because 때문에가 있고 as도 이유로 써요. as.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을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분사구문 거꾸로 부사절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래서 arriving at the terminal, we found the bus gone. 자, 여기는 선생님이 미리 시간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 시간이라고 이제 시험이 없으면 뒤에 주절을 보고 아 얘가 시간이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안다고요? 해석을 해봐야죠. 우리는 버스를 발견했는데 이미 가버린 버스를 찾았대, 발견했대.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여기 다섯 개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뭡니까?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발견했다. 터미널에 도착했기 때문에 발견했다. 터미널에 도착한다면 발견했다. 터미널에 도착할지라도 발견했다. 터미널에 도착하면서 발견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중복.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 뭐뭐 할 때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버스가 이제 떠난 걸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사절로 바꾸면 접속사, 부사절이라는 건 이제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석을 해봐가지고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as, 뭐 할 때 as, 그 다음에 주어. 자, 주어가 없다는 거는 주어가 생략됐다는 거죠. 그래서 as we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쓸 때 그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arriving, 자, arrive에다 ing 붙였는데 시제를 잘 따져줘야 돼. 시제 발견했다. 그래서 과거기 때문에 여기 arrive 그냥 arrive라고 쓰면 틀리죠. arrive 다음에 d를 붙여가지고 과거형으로 써줘야죠. 그리고 as we arrived at the terminal은 이제 뭐 부사구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콤마 해주고 d
뒤에 주절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s we arrived at the terminal, we found the bus gone 이렇게. 그 다음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죠. going by air, you will get there before dark. 자, 주절 항상 해석할 때 주절을 잘 보라 그랬죠. 주절 분사구문에서는 주절이 분사구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 도착할 거다. 근데 여기 분사구문을 보면 go by air래요. go by air. 여기서 by air는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너는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 도착할 것이다?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건 뭐죠? 조건이죠, 조건. 만약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너는 어둡기 전에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 그 강의 댓글에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을 한번 분사구문이 아니고 그 부사절, 접속사, 주어동사, 부사절을 이용해서 한번 답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 댓글 답 써놓으면 선생님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선생님이 채점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그 5단어 중3 분사구문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분사구문 만드는 법은 쉽습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법은 접속사 주어 떼고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석을 해가지고 주절이 중요합니다. 주절을 딱 보고 문맥상 시간인지 이유인지 조건인지 양보인지 동시 동작인지 그 알맞은 뜻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할 줄 알면 당연히 이제 영작하는 것도 쉽겠죠. 거기에 맞는 접속사 넣어주고, 그러니까 거꾸로 해주면 돼. 분사구문 만드는 걸 거꾸로, 그 거꾸로의 과정을 거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 이 조건 분사구문 그 부사절 해가지고 답 선생님이 한번 써보세요. 댓글로 그 선생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채점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쌤이랑 오늘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안녕.